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기후강사 송기오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지속가능이라고 합니다. 지속가능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환경, 여건, 많은 것들, 이런 좋은 것들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싶은 그러한 일들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 한쪽 방향으로 이제 제가 하는 부분이 기후변화와 에너지에 대한 내용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기후변화와 에너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제주도의 실적에 대해서 잠깐 함께 생각하고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잠깐 이쪽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교구가 하나 있는데요. 이 교구가 뭐냐면 제가 어린 아이들과 함께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만들고 아이들과 함께 공부했던 교구입니다. 이 교구는 집이 한 채가 있고요. 여기에 기둥 같은 게 하나 서 있습니다. 이 기둥은 뭐냐면 온도계입니다. 온도계. 우리 어른들은 그냥 일반 온도계 보셔도 되겠지만 아이들이라서 제가 온도계를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가정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를 사용할 때에 그 사용 정도에 따라서 온도 변화를 나타내 주는 그런 교구입니다. 사실 처음에 여러분들이 고민했던 내용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일반 건물을 들어갈 때에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시는지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렸는데요. 보통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전기 스위치에 손이 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리모컨에 손이 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사용하면서 거기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것은 전혀 고민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사용을 합니다. 여기 집을 한번 보시면 집에 불이 켜 있습니다. 냉장고도 켜 있고요. 냉장고는 24시간 켜 있어야 되겠죠. 끄면 안 되겠죠. 켜 있습니다. 그런데 집이 좀 어두워서 우리가 조명을 좀 이렇게 밝혀줍니다. 주차장 쪽도 불을 켜주고 실내도 좀더 켜주고 이렇게 되다 보면 온도는 어느덧 상승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많은 가전제품들이 있습니다. TV, 세탁기 제가 다 가져오질 못해서 이 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많은 가전제품들을 사용하면 벌써 온도는 껑충 뛰어서 한 단계를 더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또 우리가 불편함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자동차를 이용합니다. 자동차가 한대 있는데요. 자동차를 딱 이렇게 시동을 걸었더니 또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를 사용할 때마다 온도가 점점 올라가며 온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는 사용하고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쓰레기를 만들어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 쓰레기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쉽게 쓰레기 구분을 합니다만은 이렇게 에너지를 사용해서 나오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요?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 쓰레기들이 점점 모아져서 하늘로 올라가가지고 요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을 온실처럼 덮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간이 온실 효과에 의해서 온도가 점점 상승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전기 쓰면서 쓰레기가 나온다는 생각을 못 하죠. 또 전기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고 우리 제주도는 얼마나 전기를 사용하는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30년을 기점으로 제주도를 환경수도 또 탄소 제로섬으로 만들겠다. 지금 공약하고 이제 실천에 가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힘들지 않을까요? 그러나 얼마든지 우리가 실천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국전력에서 어떻게 전기가 생산되는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더 사실적으로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며칠 전에 삼양 발전소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발전소에서 다 좋은데 사진 못 찍겠다는 거예요. 왜냐? 이게 국가시설이라서 함부로 사진 찍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직도 그런 걸 찍어서 어디로 보내는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안 된답니다. 그래서 할수 없이 제가 사진은 찍지 못했고요.
한전에서 만들어낸 홍보 동영상을 잠깐 여러분들이 소개할 겁니다. 그 영상을 잠깐 보고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잠들기 전까지, 심지어 잠을 자는 동안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전기를 소비합니다. 전기 없는 삶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세상이 됐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쉽게 사용할 수 있어 그 가치를 잊고 살기 쉽지만, 전기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 고급 에너지입니다. 원자력과 화력, 수력, 풍력 등 다양한 에너지를 가공해서 만들어지는 2차 에너지로, 발전은 국내에서 이루어지지만 생산에 필요한 모든 원자재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당진에 있는 석탄화력발전소. 이곳에서는 석탄을 연료로 발전을 합니다. 보일러에서 물을 끓여 증기를 만들고, 그 증기의 힘으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전기는 저장을 해뒀다가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발전소는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가동됩니다. 어떻게 잘 보셨습니까? 제주에도 발전소가 있습니다. 삼양에, 그리고 한림에, 화순에, 이런 대형 발전소가 세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비양도라든지 이런 곳에 또 아주 소규모의 발전소가 있기도 있습니다. 사실 이 큰 세 발전소에서 대부분 사용하는 것은 중유를 사용합니다. 기름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삼양 같은 경우는 중유와 바이오 중유를 씁니다. 한림, 그리고 화순, 이런 데서도 중유를 사용해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아직 석탄으로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전기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한국전력 발표에 의하면 제주도는 우리 전국 평균 대비 4배 정도의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또 사용량의 증가가 해마다 10%씩 늘어가고 있답니다. 이것을 관광객 또는 외지에서 온 사람 때문이라고만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1998년에 이 부족한 전기를 충당하기 위해서 제주도는 해남으로부터 아주 큰 전기 케이블을 통해서 두 가닥의 전기선을 바다 밑에 묻어가지고 제주 변환소로 집어넣어서 150kV의 전기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2006년 4월 1일로 제가 기억하는데 제주도에 정전 대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양어장에 물고기들이 죽고요, 회사마다 난리가 나고 가정마다 냉장고 놓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케이블 중에 하나가 문제가 생겨서 전력 공급에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다시금 2016년 진도를 통해서 또다시 두 개의 케이블을 해남에서 들어온 것보다 더 많은 양의 전기를 열심히 가져와가지고 신제주 변환소를 통해서 제주도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 삼양발전소에는 LNG를 통해서 다시 발전하는 시설을 또 갖췄습니다. 뿐만 아니라 화순에
올해 2020년 완공을 목표로 LNG 발전 시설을 또 지금 짓고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번 2020년 4월 1일에는 또다시 완도를 통해서 또 케이블을 넣기 위해서 이번에 그 공사를 어디 기업에 맡길 것인지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왜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주도의 전기 사용량이 해마다 10%씩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주도의 전기 사용량은 이 발전소에서 만들어지는 전기가 40%를 감당합니다. 그리고 육지부에서 케이블을 통해서 가져오는 전기, 원자력이나 석탄에 의해서 만들어진 전기를 가져오는데요. 그 전기가 약 30%를 감당합니다. 그 외에 여러분들이 이제 주변에서 흔히 보이시는 풍력발전, 태양광 등 여러 가지 신재생에너지를 통해서 30%를 감당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제주도는 2030년 탄소 제로섬을 만들겠다. 여러분들 전기자동차 타면 탄소 제로섬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전기자동차 무엇으로 움직입니까? 전기로 움직입니다. 그 전기를 쓰기 위해서는 또다시 석탄이나 중유, 바이오중유, LNG를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탄소 제로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신재생에너지, 현재 돌아가고 있는 30%의 전력으로 제주도를 돌려야 된다는 얘기인데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불가능한 얘기인가?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를 보면 아주 재밌습니다. 우리가 사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기를 흘러버리는 경우가 있고 또 쓰지 말아야 될 것들이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잠깐 기계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 흔히 가정에서 사용하는 이 멀티탭이 있는데요. 이 멀티탭에 아주 여러분들이 보지 못했던 무언가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대기전력 측정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전자제품들이 사용하지 않을 때에 얼만큼 전기가 흐르는지를 측정해 주는 도구입니다. 제가 여기에다가 우리가 많이 쓰는 핸드폰 충전기를 한번 꼽아 보겠습니다. 자, 여기 현재 한번 보면 여기는 00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기가 흐르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 꼽아 있는 제품이 없기 때문에요. 제가 핸드폰 충전기를 한번 꼽아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이 기계에다가 핸드폰 충전기를 꼽았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00했던 숫자가 갑자기 1577, 뭐 이렇게 0.5 막 이렇게 변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에는 핸드폰이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가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런 제품이 하나만 있을까요? 우리 가정에 가면 참 많은 제품들이 사용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흘려보내는 그런 제품들이 너무나도 많이 꼽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켜놓는 것들이 많죠. 어느 가정에 갔더니 작년에 보일러 점검하면서 켜놓았던 보일러실 전기를 이 봄에까지 켜놓은 그런 가정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꼭 필요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흘려버리는 전기 이런 것들만 잡아도 우리가 2030년 제주를 탄소 제로섬으로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능할 겁니다.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좋은 전기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이 좋은 전기를 우리가 좀 더 우리에게 편리하게 써야 되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기전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집에 있는 여러 가지 가전제품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가전제품마다 나름대로의 대기전력이 있다는 거죠. 그 대기전력은 어떤 것은 적게, 어떤 것은 아주 많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것이지만 이 모든 것들이 모아지면 굉장히 많은 양의 전기를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제발 사용하지 않는 전기 코드 빼주십시오.
그 왜 껴놓습니까? 둘 데 없어서 껴놓으시는지 모르겠지만 빼주셔야 됩니다. 사용하지 않는 것 빼주셔야 됩니다. 자, 세탁기. 세탁기가 너무 힘들답니다. 일이 많아서 힘든 게 아니라 너무 횟수가 많아서 양발 하나 넣고 돌리고 수건 하나 넣고 돌리고 너무 힘들답니다. 조금 모아서 어느 정도 세탁물을 모아서 한꺼번에 돌린다면 세탁기가 돌아가는 횟수를 줄이고 전기 사용량을 우리가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가전제품을 살 때는 가능하면 효율 등급이 높은 것을 사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냉장고. 냉장고는 항상 24시간 켜있는 가장 소중한 우리 가전제품이지만 냉장고를 자주 열지 않는다든지 냉장실은 너무 꽉 채우지 않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전력 사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을 합니다. 전문 교육을 받은 우리 도미들이 여러분이 신청하면 여러분의 가정을 찾아가서 여러분의 가정의 전기 사용의 문제점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같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신청해 주시면 달려가겠습니다. 에너지 절약하는 것은 돈을 아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구를 살리는 일이다. 우리 후손들에게 참으로 좋은 지구를 물려줘야 되는 좋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저희들 함께 이 전기 사용,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데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